광주형 일자리를 논의할 예정이던 광주시 노사민정회의가 돌연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노사가 참여하는 공동선언문까지 논의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김재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내일 열기로 한 광주시 노사민정본회의가 갑자기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그제 광주시가 요청해와 회의 일정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것과의 문제가 정리가 될 걸로 보고 노사민정에서 좀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 시기적으로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2월 말 이후로 당초 노사민정 본회의에서는 윤장현 광주시장의 역점 사업인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한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었습니다. 안건이 광주형 일자리 추진 상황 보고하고 공동 성명 채택하려고 했는데 협의회에 참여한 노동계는 광주형 일자리 추진이 시급한 상황에서 연기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빨리 해야죠. 근데 좀 이상하게 좀 뭐 고민 나왔죠. 그래서 노사민정에서 결의하려고 했는데 결의 좀 타이밍 좀 안 맞아서 연기했다고. 노사민정 협의회는 경영단체와 노동단체, 광주시 등 30여 개 단체가 참여해 노사 현안을 조율하는 기구입니다. 노사민정 본회의가 돌연 연기되면서 광주형 일자리를 두고 참여 단체 간 이견 조율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